사람은요, 무서우리만큼 이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적응 능력. 무슨 말이냐. 하다못해 이렇게 부항을 뜨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뜨면 굉장히 아파요. 안 떠봐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며칠 있다 그 자리에 또 떠요. 그러면요, 처음 뜰 때부터 안 아파요. 똑같은데 덜 아파. 세 번째 뜨면 훨씬 덜 아픕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똑같이 충격이 가해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도구로 그 자리에 치료를 하는데 내 몸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최소화해요. 아픔을.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전멸해버립니다. 네, 북극곰 전멸을 하고 그러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곰이 못 견뎌버려요. 왜냐? 먹을 거리가 없어져버려요. 그처럼 이 동물과 인간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강원도에서는 사과를 못 재배했어요. 이제는 대구에 있는 사과가 강원도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이제는요. 대구에는 다른 열대 이제 작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던 고랭지 배추가 이제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야 겨우 먹을지도 몰라요. 그처럼 못 견디니까 도태되고 쫓겨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 시간 지나면 적응을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환경은 나빠지지만 사람은 나름대로 또 살 길을 찾아서 계속 적응하기 나름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적응 능력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보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신앙에서 이게 적응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적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통증을 못 느끼듯이 무감각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퇴보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처음이 있었어요. 처음. 처음 이를터. 저에게도 처음 축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안수받고 처음 축도하던.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 전날이.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손을 이렇게 들면 좀 거만하다 하려나? 이렇게 덮으면 촘스럽다 하겠지? 혼자 막 이렇게 거울에서 해봤어요. 지금은 연습할까 안 할까? 안 하지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도는 어떨까요? 동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변한 거죠. 이게 좋은 것이냐? 이건 이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이처럼 적응하기 나름인데 적응이 꼭 좋은 게 아니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이제 축도를 하게 딱 됐어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도를 하러 딱 올라갔어. 근데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 손은 딱 들었는데, 힘차게 들었는데, 갑자기 캄캄해져 버렸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시방은 그랬다는 거야. 시방은 그랬다는 거야. 자, 신앙에서 적응 과정이 끝나고 익숙해지면 일어나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회복 시리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 예배, 하나님을 향한 첫 기도.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하는 자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 강단에 마지막으로 서는 자리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내일 은퇴하는 자리라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거예요. 날로날로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똑같이 해도 하나님 만질 사람 만집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우리는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려운 설교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 딱 꺼내면 이 신앙이 오래된 분은 입이 막 움직여. 왜냐? 그 다음에 이거 말한다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뭔 말을 딱 할지 알고 막 성경 구절이 줄줄줄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듯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것은 어제 먹었던 김치를 오늘 우리가 또 먹으면 다시 먹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날로날로 새롭고 날로날로 신선하고 날로날로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중단됐다. 이게 굉장한 심각한 위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적응 과정이 끝나고 익숙해지면 일어나는 부작용들, 첫째, 감사가 상실돼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일정한 부분 이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식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뭘 해줬냐는 거예요. 하지만 입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질 않아. 부모가 해준 옷을 걸치면서 감사하질 않아. 부모가 밖에 나가서 치사스럽게 욕먹으면서 손님들 대접하면서 벌어온 돈으로 학비를 보내서 챙겨주는데 감사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 불효자식.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 불신앙이 되는 거래요. 불신앙. 그래요. 조국에 대한 감사가 상실돼요. 목사가 성도에 대한 감사가 상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저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못된 심사가 목사의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인 것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아요. 저게 싹군 직업 목사인가? 저게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안다고 말이죠. 성도도 목회자에 대한 감사가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고나 애씀과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감사가 상실되는 거죠. 이게 왜 감사가 상실되느냐?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감격, 그것이 식어져 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좋아서 등록하고, 멀어서도 등록을 하고, 먼 데서도 와서도 등록을 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사람들 앉아 있는 거 보면 흠이 보이고, 아이고, 저거 위선자로 보이고, 저거 처음에 나한테 저렇게 자리더니 알고 봤더니 뭐 속물이고, 저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것도 없고, 강단에서 저 설교하는 저 목사 알고 봤더니 말이지 별것도 없고, 또 무슨 말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마음들이 식어지고 멀어져서 감사가 상실돼 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인심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돼요? 내가 인심 써주러 교회 오는데 나와 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례 한번 싹 빠져봐. 전화가 없다.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시험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은 내 생각에 그럴 수 있다. 이게 위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은 신앙이 익숙해져 버리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진보가 있고 변질이 있어요. 썩어버려. 썩어버린다. 익숙해지면 썩어버려.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하지요. 왜 타락했을까? 에덴 동산이 익숙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실과가 그냥 열려 있으니까. 땀 흘리지 않고 열리거든요.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그냥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그냥 누우면 잠을 자니까. 당연한 줄 안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졌을 때 첫 호흡, 첫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첫 감격,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줬을 때 그 첫 만남, 이런 것들을, 그 감격을 잊지 않았다면 어찌 선악가에 가서 머물며 뱀이 설령 별소리를 다 한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냐고 말이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변질을 해버린 거예요. 변질. 아담은 변질을 해버렸어요. 예배와 주일 성수를 당연히 여겼던 유럽의 교회들, 모든 공공 모임에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가 당연시 여기고 그랬던 것들.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그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시즌이 되면 계속 명동, 뭐 여기 도해지, 뭐 백화점 주변에 추리에다가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들프 사슴코, 뭐 텔레비전 3대 공영방송에서 계속 크리스마스 특집들이. 그래가지고 영화 많이 봤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코바디스,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뭐 계속 재방송하는 거 계속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에서 그런 영화가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돼버렸어요. 저작권 있어가지고 이제는 캐롤송 못 듣습니다. 추리합니까? 교회들도 잘 안 해. 옛날에 우리가 당연히 여긴 것들을 이제는 눈 씻고 찾아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비극인지 아시냐고. 당연한 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받아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됐다 그 말이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가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 노력으로 혹은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금요일이니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예배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마 천만에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 토요일날 전도팀들이 노방전도 하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못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요, 5년,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노방전도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토요일날 우리 팀들 미공광장에서 미공광장에 가서 버스킹 할 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신고받고 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제는 테스트로 찔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탕탕탕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돼버리면 이제 노방전도 못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노방전도 해도 핍박받지요. 조롱받지요. 놀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는 앞으로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면 그날을 그리워하며 탄식할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날이 오지 않도록 막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송,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설교, 마지막 전도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순서 맡았을 때 얼마나 준비합니까? 금식합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앉아가지고 10시쯤 돼가지고 끄적끄적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름 부음이 있어? 찬양대?
그냥 바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늦으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안 한다, 못 한다. 하지 마. 어차피 하나님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불문 날아갈까? 들문 깨질까? 이래가지고 핍박을 어떻게 이기냐고. 만약에 짐승 옆에라도 등장할 거면 전부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자기만 받나? 합리화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받아도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이거 그냥 옛날 카드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런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받았다고 괜찮다고. 받아도 뭐 끄떡없지 않냐고. 받아도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하려면은 우리가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요, 제1의 기능이 성들의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계속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어라! 예수님 만나면 번쩍번쩍 일어나잖아요.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교만했던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퍽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못 견디잖아요. 이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장에 꽂혀가지고 막 헤벼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칼을 안 대고 수술합니까? 어떻게 아픔 없이 통증을 치료합니까? 아파야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이 계속 좋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참석하기 위해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잡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잘 지냈냐 어쩌냐 쎄쎄쎄 하고 앉아있더라. 그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해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 이렇게 예수 믿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렸을 것 같습니까? 부흥사 목사님들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목마른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은 보이지 않고 몇 명이 모였는가?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이런 거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게 돼간다 그 말이죠. 그쯤 되면 위기다 그 말이죠. 이미 기름 부음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설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목을 쳐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하실까요? 차라리 그렇다면 나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 우리가 영적으로 탈선해도 어떤 일도 안 일어난 경우가 99%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목아지를 쳐서 부러뜨릴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더 큰 심판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목을 쳐버리는 게 안 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못 깨닫는 것입니다. 더 못 깨닫는 것이죠. 익숙하면 썩습니다. 언제부터 예배 뒷자리를 사수하게 되고 말이죠. 일찍 왔는데도 뒤앉아. 언제부터? 언제부터?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늦게 되는 거예요? 늦게 늦지막하게. 언제부터 주일 성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횟수가 중요하냐고. 그럼 밥은 한 끼만 먹지. 뭐 횟수가 중요해. 뭐라 새끼를 꼬박꼬박 미친 듯이 챙겨 먹어. 한 3일에 한 번씩만 먹지. 안 그래요? 횟수가 중요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지. 할렐루야. 뭔 횟수가 중요해?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타협을 하냐고 말이에요. 왜 내로남불로 예수를 믿냐고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은혜고 내가 못하면 은혜야.
내가 못하면 은혜.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은혜니까. 내가 남이 하면 율법적이야. 제가 율법적이라는 거죠. 나도 옛날에 다 저래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아세요? 얼마나 지금 멸망의 길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회복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복하시라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봉사가 내 이름 내기로 변질된 거예요? 언제부터? 세 번째, 익숙해지면 헤게모니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헤게모니라는 건 뭐냐면 주도권이라는 말이에요. 주도권. 권력이라는 뜻이죠. 전쟁이 휴전이 되고 오래되니까 우리나라가 휴전이거든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엄연한 적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북침이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우리나라 정부를 북한 정부보다 더 비난하고, 애국자들을 깝깝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쟁의 휴전 상태가 오래되고 나니까, 군인이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뭐에 매달리냐면 승진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야. 승진. 야, 사고나 치지 말자. 내가 여기 부대에 있는 동안은 사고나 치지 말자. 야, 사고 안 치는 게 그 지휘관의 일대 사명이 됐어. 뭐 옆에 어느 지역에 간첩 넘어오고 그런 거 우리 지역만 아니면 일단 가만히 있어. 뭐 신경 쓸 것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애국심이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에 젖어가지고 그런 세월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니까 왜 예수 믿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봉사를 오래 알아보니까 왜 내가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 안수받을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골라골라 갈랍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옆에 있는 이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전쟁이 중단돼가지고 오래 가니까 영적인 전쟁은 더 무서운 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전쟁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도 영적 전쟁은 쉬지 않아요. 육의 전쟁은 쉬지요. 육의 전쟁은 휴전도 있고 쉬기도 하고 화해도 있고 국경이 정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의 전쟁은 아담 이후로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도 역사하고요. 내일도 역사하고요. 집에 가도 역사하고요. 부흥회를 해도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도 역사하고요. 지하철을 타도 역사하고요. 비행기를 타도 역사하고 혼자 달나라를 가도 역사해요. 마귀는 이 우주에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우리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 대적 원수 마귀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이번에 대장이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냐, 이런 썩은 정신만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야성을 길러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고 앉아있으니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곡을 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생각은 안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있더라. 손 들어서 거수기, 다수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의 구령이 사라지고 계급주의와 계파주의에 빠져서 내 편, 네 편 갈라놓고 서로 눈 흘리기 시작하나. 흘리기 시작해.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며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쪽 담당자다 이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그 영혼을 살린다면은 좀 거국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거국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 부서, 그냥 자기 부서 챙기느라고 정신없어, 정신없어. 제가 새벽에도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북 쳤거든요, 북. 야, 우리도 북 치면 좋겠어. 철야대.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하다 그러겠지. 지난 주일날 여의도에 가더니 북 치더만요. 아, 나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주 북 치면 영성이 있습니다. 아셔? 예. 네. 북은 또 좀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이제 악기도 없고 이제 하니까 철야대 이제 북을 쳐요. 북치면서 막 우리가 찬송했거든. 근데 북치는 사람이 세 명 있었어. 세 명. 그래서 서로 치려고. 야, 어느 날 갔더니 10분 전에 북을 딱 잡고 이러고 있더라. 찬송하기 10분 전에 북을 잡고 있어. 내가 칠 차례인데. 그랬더니 이제 세 명이나 되니까 암암리에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오늘은 네가 하고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아, 오늘 내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저 친구 하도록 좀 양보해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은. 아, 갔더니만 딱 북을 쳤고 10분 전에 이러고 있네. 허허, 속으로 웃었지. 그래, 얼마나 치고 싶으면 저렇게 발악을 하는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떤 놈이 30분 전에 이러고 앉아있어. 질려버렸다, 질려버려. 누가 치면 어때? 찬송을 하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디딤돌이 되고 미랄이 될 생각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권력 다툼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종교의 영에 속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기만 해봐. 네 번째, 그리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동력이 상실돼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죠. 기도는 약해지고, 예배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찬양은 대단히 화려해졌지만 그 속에 영은 없어요. 설교자 입에서 불이 나가야 되거든요. 와, 불이 나가야 돼. 근데 침만 나가. 불이 안 나가. 입에서 막 불이 나가야 돼. 성도들은 막 반짝반짝 깨어나야 되거든. 졸고 앉아 있어. 근데 깨울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러려니. 이게 이제 문제가 크기 시작하는 거지. 청중들은 회중에서 졸고 앉아 있어. 그걸 시대의 흐름으로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가 그와 같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소꿉놀이 장난을 하는데, 애들이 제일 볼 수 있는 잔치가 두 개예요. 하나는 결혼잔치, 하나는 장례잔치.
그들의 눈에는 잔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막 피리를 불고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예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왜? 이건 가짜니까. 진짜 결혼이 아닌데 뭐. 애곡을 하면 막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해야 되는 장례식이 생겼으니까. 근데 앉아서 끽끽거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끽끽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장난이니까. 예배를 장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장난처럼 하게 돼요. 영적 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이 진이 없어. 진심. 진심. 이게 파워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힘. 어떻게든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미랄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이 상실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말이죠. 오래 믿었으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 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가는 길만이 우리가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 다시 말하지만 예배당에 일찍 왔으면 앞자리부터 착착착 앉으시라고. 빨리 오는 목적이 뒤에 앉으려고 빨리 와. 늦게 오면 그냥 끌려서 앞으로 가게 되니까. 아예 일찍 와가지고 1층에 지금 떡 터잡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또 이렇게 하면 시험 들겠지.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기가 차야 1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일찍 오느냐? 1층에 앉아야 되니까. 응?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 이런 거 아니라고. 보기 좋아요? 이건 강의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엄두선 목사님이 통곡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의 얼이 빠진 사람. 공부 어마어마하게 했죠.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의 정신, 예수의 얼, 예수님의 영혼이 빠진 강단에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이 빠진 예배자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얼이 빠진 헌신에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시라. 목사님,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안 건들어. 제발 안 건들어. 어디가 이쁘다고 건들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쉬려고 합니다. 푹 쉬어라. 아주 그냥 멍석 깔아줄게. 그냥 아예 편안하게 푹 쉬어라. 저를 절대로 셀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안 넣어. 넣어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넣어준다. 안 넣어줘. 아주 그냥. 한 번을 믿어도, 하루를 믿어도, 한 번을 예배해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정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시죠? 야곱은 베델이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약속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살다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그 처절한 밤, 겉옷 하나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어뜻 잠들었던 그날 밤, 야곱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 얍복강을 건넌 후에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했어요. 베델을 잃어버린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의 이제 의문점이 있죠. 세겜 땅에서 그의 딸 디나가 그렇게 추한 꼴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건 좀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다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닐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이 씻을 수 없는 모욕, 치욕, 고통, 딸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다 베델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베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순간, 아멘. 하나님, 나만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내가 내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30년을 연단 받아도 3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겁 없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고 할 것 같더라고. 그때는 하나님, 나 30년 연단 받아도 좋으니까 3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저는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셀 수도 없는 축복, 이루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 이 막강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면 그때 그 절실함보다 더 절실해야 되거든요. 그때보다 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보다 더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때보다 더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 이것이죠. 다시 베델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언제부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렀는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요단강에서 나병을 치료받은 나만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수레에 흙을 담아갑니다. 왜냐? 이 흙으로 가서 하나님의 종이 있는 이 땅, 이곳의 흙을, 거룩한 이 흙을, 이게 이제 나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흙이 뭐 특별한 흙이 되겠습니까? 이 흙을 수레에 싣고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더러워진 땅에 우상이 창궐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흙을 가서 이걸 쌓아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겠다고, 이 정신, 이게 살아있잖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어쩌면 영적인 생명이 길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 하겠지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 있는가? 그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형통했어요. 만사 형통했어. 직장에서는 승진이 됐고, 옛날에 IMF 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겉으로는 막 연봉이 올라가고 은행장만 해도 자기 전용 기사를 두고 살았을 때니까 그때가 아주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아주 뭐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겉으로는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대기업에 이사가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여기 일산에다가 초가집, 내가 일산 들어오기도 전이니까 몰라요. 여기 초가집 짓을 때 저기다가 집 짓는 재미로 빠져가지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바로 여기 와서 이 집 짓는 데 매달려서 이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여생을 멋지게 살아버리라. 일산 신도시에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어느 날 주일도 범하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일터에 가서 바이어들 만나서 적당히 술도 한 잔씩 하고 안수 집사가 그리고 적당히 살아갈 때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았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어느 날 그 첫째 아들이 그 금쪽 같은 자식이 눈 하나를 잃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정말 허무하게 눈을 잃어버렸어. 친구 엄마 차 타고 가다가 병원에 갔더니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 시신경이 끊어져 버렸어.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멀쩡한 자식이. 그때 이 부부가 제가 교회학교 맡고 있을 터인데 울고 교회학교 교사 하겠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일주일 전에만 내가 정신 차렸더라면 제가요, 청각 때 북 등에 메고 이렇게 앞에다 등 메고 북 메고 북 치고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 재미에 빠졌어. 말만 안수집사지, 술 먹지, 우상 숭배하지, 집 짓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가 미쳐 돌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니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더라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니 얼마나 좋아.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는 걸 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막으시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갈 베델에 올라가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베델을 안 올라가고 어떻게 길이 풀려? 뱅뱅뱅 돌아서 아무리 자기가 꼼수를 부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한 바는 그대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처음 사랑이 식었음을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 알죠?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 올해 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처음으로 이 표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략 짐작은 오시죠? 좋은 건 아니요.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린다니까 할렐루야가 아니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에베소는요, 당시 어떤 곳이냐면 아시아의 제일 큰 항구였어요, 한때.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길은 에베소로 통했다고 그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그렇듯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대로는 결국은 에베소로 통했다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에 가야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큰 항구였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별칭이 있었는데 아시아의 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고대 근동에서 그랬던 에베소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있었던 것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찬란했던 도시였어요. 마리아가 훗날에 여생을 마친 곳도 에베소라고 하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에베소 기억지도 않아요.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유적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 응?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유럽 교회도 3, 40년 전에는 우리처럼 충만했어요. 우리처럼 대단했습니다. 100년 전에요. 스펄전이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목회할 때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회중에 좌석 수가 6천석이 있어요. 6천석. 그리고 주일마다 2만 명이 모였어요. 100년 전에
런던 중심에서. 그랬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100여 명의 노인들만 있답니다. 지금.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계속 가요. 기독교인들이 그곳이 어떤 교회인가 찾아보러 간다고 해요. 가서 전부 실망하고 들어가요. 왜냐? 어른들 서너 명 앉아가지고 힘 빠진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그 큰 성전에 완전히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객들만 부적부적하지 예배하는 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3, 40년 전에 후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제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환자에게 뭐 찬송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커튼 치고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아주 방정을 떨더만. 종교행위 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갔으면 그냥 막 집사님들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네. 옛날에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흘리고 갔지. 이제는 병원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도 아니다니까요.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뭐 눈치 없이 내가 막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막 부흥했겠어요? 안 하지. 뭐 불러불러 했겠어? 그냥 적은 소리로 기도해 주고 왔지. 그 커튼 치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아주 방정을 떤다. 새파란 게 들어와가지고.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교회 청년인지도 몰라. 내색 안 한 청년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지금 밑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 했다니까요. 아무 소리. 지금 뭔가 조여오고 있습니다. 뭔가 걷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촛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켜야 돼. 이거. 우리가 항상 강할 수 없잖아요. 항상 뜨거울 수 없지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에요. 처음 사랑 식을 수 있죠. 어떻게 맨날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회개해라. 회개는요. 죄와 연결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죠? 회개는 죄와 맞물릴 때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단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좀 열심히 식는 거 지금 여기 들어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주일학교 교사들 공과 준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피자나 사 먹고 큐티 했냐? 잘해라. 아이 뭐 선생님 뭐 아이고 시간 다 됐네. 그 빨리 시간 가기를 바래. 왜? 준비를 안 해왔거든. 뭐 교사 기도회를 나오는가? 응?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몇 명 왔는가? 언제부터 이랬는데? 처음 교사 나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대번에 저거 틀렸다 하고 쫓아낼 거 아니에요. 오래된 교사들이, 묵은 교사들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제 신학할 때 동료 후배들하고 지방에 집회 갔어요.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이제 첫날 집회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성경학교 해야 되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내가 이제 집회 끝나고 이렇게 숙소로 가는데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더라고. 네. 그러면 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대. 우린 프로잖아. 참 환장하겠더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야. 그리고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1차 다 했어요.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모여서 준비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있다는 사람이 신학교 왔잖아요. 감각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부서에서 다 가서 전도사님으로 이미 성경학교 다 했다니까요. 그거 설교 자료, 그거 공과 자료, 시청각 자료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뭔 말인지는 알아.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못 듣는 척 했어. 프로라고? 그 다음날 낮에 내가 이제 봤지. 완전히 죽서버리더만. 못해서 죽서는 게 아니요. 애들이 잡히질 않아. 영적으로 딱 모아줘야 뭘 하지요. 그냥 애들이 천방지축 뛰어놀고 설교하는데 한 놈은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공과 시간에 한 놈은 들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나요? 모여봐. 풀어? 골 좋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풀어? 전부 금식해. 덕분에 나도 밥 못 먹었어. 금식. 시골에서 서울에서 전도사님들 왔다고 뭐 간식 어찌고 예 됐습니다. 금식에 전부. 프로? 프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다음날 정신 바짝 차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아이들, 똑같은 장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라고? 프로 예배자? 프로 찬양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나라의 프로가 되어 있어. 항상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 피 한 방울도 못 만드니까 우리가 수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 한 방울도 못 만드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야.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우리가 점점점 부대주고 있는 우리들, 겉도는 모습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로 이야기를 끝내랍니다.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지락피락 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헬레네 섬에 가서 귀향살이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생애 가운데 6일간만 행복했다 그랬어. 6일만 행복했대 나폴레옹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 가운데 단 하루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적은 6일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매 예배마다 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예배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 나는 단 한 번의 찬송도 그저 흘러보낸 찬송이 없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는 건 나에게 있는 거야. 응답 못 받는 건 내게 있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린 아이가 설교해도 불이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세계적인 대강사가 와도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 우리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거기서 너에게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드리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베델을 주옵소서. 아멘. 처음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처음 불렀던 그 찬양, 처음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 평생에 이것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강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영원히 촛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잠자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